안녕하세요. 매직의 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에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LED를 연결한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으로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쪽에다가 RGB LED를 연결해서 바로 삼색 LED죠. 삼색 LED를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 삼색 LED의 색을 우리가 원하는 색을 바꿔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마찬가지로 HC06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삼색 LED, 그리고 수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할게요. 아두이노 연결은 이와 같이 회로도를 보시고 연결을 해주세요.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LED를 빼고 삼색 LED만 이제 연결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브레드보드랑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그리고 5V에다가 검정색, 빨간색 점퍼 와이어를 꽂고, 그 다음에 이 점퍼 와이어를 브레드보드에 VCC가, 5V가 빨간색 줄, 그리고 검은 선으로 이제 그 꼽은 그라운드가 파란색 마이너스 줄에 꽂히도록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삼색 LED를 먼저 연결할게요. 삼색 LED를 볼때 이렇게 RGB 마이너스가 있는데 R을 9번, G를 10번, B를 파란색에 해당되는 B를 11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그라운드에 연결할 거예요. 꽂고, 먼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B를 연결하고, B 11, 그 다음에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B 11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G 초록색을 10번 그리고 빨간색을 9번에다가 RGB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네, 연결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제 블루투스 꽂고 VCC 그라운드 꽂고 VCC를 빨간 줄 그라운드를 마이너스 파란 줄 그리고 TXD를 2번, RXD를 3번에 연결해 주세요. 예.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아두이노 쪽 코드를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리얼, 소프트웨어 시리얼, 그리고 2번, 3번에서 블루투스 관련된 시리얼 변수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BT-Serial.Begin 9600이라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삼색 LED를 제어할 때 필요한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되는 9번, 10번, 11번 핀을 매크로 상수로 레드, 그린, 블루로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BT-Serial.Available 한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캐릭터형 변수 C에다가 BT-Serial.Read로 한 바이트를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읽어온 그한 바이트의 글자가 R인지 그리고 G인지 또는 B인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만약 R이라면은 아날로그 라이트로 Red 바로 9번 핀에다가 BT-Serial.PulseInt
제가 지난 시간 설명했죠? 이 pulse int가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오는 글자 값에서 이제 숫자 부분만 뽑아서 이제 읽는다고. 그래서 그 시리얼 통신으로 들어온 데이터 중에서 숫자 값만 그대로 읽어서 곧바로 여기 9번 핀에 전압으로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G라면은 그 그린, 10번 핀, B라면은 블루, 11번 핀에 곧바로 읽은 숫자 값을 넣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작성한 다음에 아두이노 쪽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앱인벤터 쪽을 살펴볼게요. 앱인벤터에서 이제 블루투스 커먼을 열고, 연 상태에서 프로젝트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RGB LED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슬라이더 한 개로 밝기를 조절한 것처럼 슬라이더 세 개를 넣고 그 삼색 LED, RGB LED의 색깔을 바꿔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슬라이더를 넣고, 하나, 둘, 셋 넣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하나는 빨강, 그 다음에 하나는 초록, 그리고 하나는 파랑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왔을 때 왼쪽에 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빨강, 그리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 초록, 그리고 파랑 같은 경우에는 파랑. 바로 지금 여기 이미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이렇게 여기 나 있는 노란색으로 이제 옆에가 채워졌잖아요. 그 채워지는 색을 저는 지금 얘는 빨강, 얘는 초록, 얘는 파랑으로 채워지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같이 255, 최대값을 255, 그 다음에 최소값을 0, 초록도 0, 그리고 파랑도 0,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썸네일 위치도 0, 초록도 0, 빨강도 0, 0, 그리고 너비도 부모의 맞추기 확인, 너비 부모의 맞추기 확인, 그리고 너비 부모의 맞추기 확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상태로 슬라이더를 놓고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슬라이더 세 개가 다닥다닥 그냥 위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좀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 제어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레이아웃에서 수직 배치를 하나 넣고, 이 수직 배치에서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슬라이더를 다시 이 수직 레이아웃에 넣을게요. 넣은 다음에 여기 그 수직 배치 쪽에 보면은 수직 정렬을 위, 가운데, 아래가 있는데 가운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정렬이 돼요. 이 상태에서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슬라이더가 세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제어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좀 그 슬라이더끼리 틈을 벌려주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대개는 이제 레이블을 넣어주고, 이렇게 레이블을 넣어주고, 이 레이블은 그냥 주위에 여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넣은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지워주고, 또 여기도 레이블을 눌러주고, 텍스트를 지워주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쪽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모바일에서 보면은 슬라이더가 가운데에 세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중간에 라벨을 놨기 때문에, 레이블을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틈이 벌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레이블 1을 지우면은, 삭제를 하면은
이와 같이 딱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 좋고 우리가 제어하기에도 불편해요. 그래서 레이블을 그 중간에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글자를 하나 삭제를 해주면은 이렇게 그둘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슬라이더의 색깔을 빨강, 초록, 파랑으로 했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으로 바뀌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다음으로 이제 블럭 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먼저 함수를 먼저 만들 거예요. 함수를 만들 때 여기 함수 블럭을 넣고 함수 이름은 색깔 보내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색깔 보내기. 그리고 그래서 함수 여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사용했던 전송하기. 그리고 텍스트에서 합치기를 넣고 그리고 텍스트에서 쌍따옴표를 넣고 여기서 먼저 이 기어블락을 눌러서 문자열을 6개를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R,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를 할수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RGB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빨강을 누르면은 밑에 슬라이더 빨강 썸네일 위치라고 표시가 돼요. 이거를 놔주고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똑같은 게 나와서 붙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똑같은 게 생겨서 붙이고. 그래서 여기는 슬라이더 초록, 여기는 슬라이더 파랑.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할 건데, 함수 사용할 때는 슬라이더 빨강을 눌렀을 때, 이 위치 변경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 색깔 보내기라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락을 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해서 두 개를 더 만들어줘요. 에러가 나죠? 당연히 똑같으니까 얘는 슬라이더 초록. 얘는 슬라이더 파랑이에요. 여기 앱 인벤터에서 이 색깔 보내기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바로 글자 값으로 R하고 슬라이더 빨강의 썸네일 값, 그리고 G하고 슬라이더 초록의 썸네일 값, B하고 슬라이더 파랑의 썸네일 값을 합쳐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두이노 쪽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케이스 R, 케이스 G, 케이스 B 해가지고 만약에 들어온 글자가 R이라면은 이제 Pulse Int 해가지고 그 빨간색 LED, 그리고 G라면은 초록색 관련된 LED, B라면은 파란색 관련된 LED를 설정하도록 뭐 파란 색깔의 전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R, G, B 그리고 실제 앱 인벤트에서 보내주는 메시지의 형태는 R하고 뭐 255, G, 0, 뭐, B, 1, 2, 5,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먼저 글자가 R인지 G인지 B인지 확인을 하면서 그 값에서 그 뒤에 있는 숫자 값을 긁어온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 글자가 또 얘가 G인지 B인지 확인해서 뒤에 있는 숫자 값을 긁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다한 다음에 삼색 LED에 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앱 인벤터 쪽에서 블락을 짜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함께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제가 안드로이드 쪽에서 연결하기를 누르면은 HC06을 누르고 HC06이랑 연결이 됐고요. 먼저 빨간색을 해볼게요. 빨간색을 이렇게 옮겨주면은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이렇게 옮겨주면 초록색. 그다음에 파란색을 이렇게 옮겨주면 파란색. 만약 빨간색이랑 섞으면 약간 보라색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임의로 값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조절을 해서 색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슬라이더 세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삼색 LED에 색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쪽에다가 삼색 LED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이 삼색 LED에 색을 조절하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삼색 LED를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그 색을 바꾸는 것을 해볼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냥 이번 시간처럼 슬라이더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쪽에
이렇게 가속도 센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막 흔들면은 자동으로 이제 랜덤하게 자동으로 무작위로 삼색 LED의 색이 바뀌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